안녕하세요. 저는 윤종석이라고 합니다. 너무 수업 듣기를 원했던 이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가 3월에 끝났고 이제 3월부터 지금 5월까지 휴식도 좀 취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이제 준비 기간들로 좀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왕이 된 남자에서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했는데 그 수염을 붙이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이제 감독님이랑 대화를 나눌 때는 액션씬이 많이 있고 뭐 승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액티브한 인물이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걸 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일단 먼저 얘기했거든요. 일단 먼저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 목표를 좀 도달하려고 액션스쿨이나 승마 연습을 좀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배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원래는 이제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. 시인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 또 배우에 대한 어떤 선망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글을 쓰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그 파란색이 있었는데 그게 파랗다도 아니고 푸르스름하다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딱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파란색이 거기 있더라고요.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그리고 과연 이것을 내가 정말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이걸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저항정신도 조금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학교에서 하루 종일 배운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선생님의 말들이 정말 절체절명에 튀어오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 마치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종석이는 제가 2015년에 가르쳤어요. 종석이 바로 복학해서 네, 그렇게 만났습니다. 어땠나요? 첫 인상은?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. 연기도 굉장히 어려워해서 그 당시에 저한테 혼 너무 많이 났고 저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. 그 스스로 이제 자기 개성이 뭔지도 좀 이해가 되고 인물을 구축한다는 게 뭔지도 알고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하더니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기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연기도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연기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게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감독님을 보러 들어가는 순간 감독님이 너가 이 역할 하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라고 이렇게 단번에 얘기해 주신 적이 그게 이제 김홍선 감독님의 손 더 게스트라는 작품인데 감독님이 보자마자 너가 이 역할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. 저랑 가장 닮은 캐릭터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거기서 이제 친구랑 티격태격하고 장난기도 많고 일상적인 모습들이 저랑 조금 많이 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금 많이 관찰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어떤 저런 행동에서 이 인물을 표현하는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겠다. 저 사람의 어떤 말투에서 이 특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겠다. 결국 제가 표현하는 것도 어떤 인간의 한 부분이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서 조금 많이 빌려오는 편입니다. 최대한 저랑 좀 멀리 있는 인물, 저랑 좀 다른 인물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러고 싶은 이유는 인물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어떤 재미가 있더라고요. 저는 매일 있는 것 같아요. 매일 있고 매일 힘들고 매일 슬럼프인 것 같아요. 방송에서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윤종석이라는 사람이 가진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가?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조금 많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사실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마 제 자신인 것 같아요. 저를 그렇게 좀 몰아넣는 근데 너무 역설적으로 그런 고민이나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표현, 좋은 연기가 나온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그래서 좋은 연기를 하려면 계속 인간 윤종석한테는 되게 건강하지 않지만 배우 윤종석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는
제가 한 작품 끝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제가 저 촬영,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더라고요. 너 저때 고민이 많았었구나. 너 저때 조금 자유로웠구나.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나 늘 고민하고 늘 노력하라 라고 이렇게 저한테 조언도 해주셔서 연기자로서 생명력이 굉장히 긴 연기 생활을 할 것 같아요. 일단 연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. 자신이 좋아하고 의지가 강한 연기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배우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시점을 통해서라도 제가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